20년 수능 특강 13강의 3번 글의 순서 문제고요. 일단은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세부적으로 가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Like all sectors니까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가 중심 분야니까 mature industries. 성숙된, 즉 성장할 만큼 성장한 산업에 있는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 분야이네요. 그렇죠? The construction sector니까 건축 분야네요. 여기서 건설 분야는 is characterized 뭐라고 특징이 지어지느냐? Relatively few leading thinkers니까 선도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 선도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혁신을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monitor trends니까 유행을 그 다음에 어떤 앞으로 있을 진보를 관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미 다 성장할 만큼 성장한 산업 세계에서는요. 그리고 이번엔 첫 번째, 그러니까 혁신적인 사람은 거의 없고 누가 있다? A larger group of technical experts니까 커다란 집단의 기술 전문가만 있대요. 그리고 그 기술 전문가란 receive and disseminate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인 거죠. innovation and new ideas니까 혁신과 새로운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이 많대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건축 분야에서는요, 건설 분야에서는 참신한 사람은 많지 않고 전파하는 사람이 기술자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은 disseminate를 dissemination 그룹이 바로 받았거든요. 뒤로. 그래서 이 전파 집단은 consists of architects 일단 기억해 주세요. 건축가, 자문가, 디자이너 그리고 기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기도요. 건축 분야에서는요. dissemination group 전파 집단은 is very small.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우 작은데,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nservative입니다.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is랑 병렬 구조니까 얘 PP죠. divided up into groups니까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진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small이라고 했긴 했으나, 지금 construction sector에서 dissemination group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larger group이죠. 그럼 얘는 small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커다란 집단에서 작은 집단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라는 것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얘네 특징은 뭐다? 보수적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A로 오시면 however 있으니까 보수의 반대는 뭐예요? 지금 소재 나왔었었죠? 보수의 반대는. 그쵸. 혁신, 진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It gets 그 집단이 a great deal of media publicity니까 많은 대중미디어의 관심을 얻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혁신에 대해서 얻게 되는 거니까 conservative랑 반이어 관계 괜찮죠. 그쵸.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forward thinking, 앞서 나가는 생각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대중미디어에서 막 그런 거, 혁신적인 건설 막 이러죠. Particularly 특히나 architects니까 앞에 상위 범주가 많았죠, 그렇죠? 여기 분야가 기술자, 건축가, 자문가, 디자이너 그 중에서 특히나 어디로 간 거예요? 건축가로 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중에서 건축가가 특히나 되게 혁신에 대해서 광고가 많이 된대요. 자, 근데 여기 하지만 또 걸었습니다. 그럼 뒤에는 혁신 아니면 보수? 보수적으로 간거 맞죠? 그렇죠? innovation이었으니까 however 또 걸었으니까 보수잖아요. conservative로 다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for most construction work 이것도 조심하세요. most construction work이요. 대부분의 건축업에서는 such high levels of technical sophistication이니까 그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섬세함이 즉 진보가 혁신이 are not necessary가 필요 없다라는 건 보수인 거죠. 그렇죠? and 그리고 are not supported 지원받지 않아요. 뭐에 왜뭐 때문에요? because it is costly니까 비싸서 지원받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법은요. 그래서 이제 construction work이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뭐예요? 대부분의 건물로 들어갔어요. 이해됐습니까? 대부분의 건물들은 are built 지어진대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짓는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건축이? For functional purposes니까 기능적 목적으로만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거기서 잘 그 일만 하려고요, 그렇죠? And 그리고 not to advance and explore니까 진보하고 탐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The limits of technology가 기술의 한계를 탐험하고 진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 안에 뭐 그 AI를 적용시킨 기술을 들여놓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그래서 a practical building, 실용적 건물인데요. With a facade, 전면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that is interesting artful이니까요. 흥미롭고도 예술적인 전면부를 가진 실용 건물은 is more than sufficient니까 충분함 이상인 건데 뭐에 대한 most purpose이니까 대부분의 목적들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은 목적을 다 충족시켰다라는 거니까 정말 실용적인 건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한 기술을 사용할 만큼 비실용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렇죠? 왜냐면 그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실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B, A, C로 가야 됐었으니까 2번이 답이 돼야 됐었었네요. 그렇죠?